자,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싶은데요. 오늘이 아마 소리를 듣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짧게 한 번씩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우스홀드,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들 여러 가지. 블렌더 소리. 네, 뭐 믹서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액체가 끓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네, 브러싱, 솔질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드라이하는 드라이어 소리죠. 하우스홀드라고는 하지만 좀 가정에는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커피 그라인더 소리, 핸드 크랭크,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디시워셔, 식기세척기 소리죠. 다음에 에그 프라잉, 네, 계란 프라이 굽는 소리입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네요. 네, 화장실의 휴지 거리에 이제 empty, 네, 텅 비었다 이런 뜻이고요. 네, 파출라와 함께 굽는 소리. frying pan or pot, 클랑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 아시죠? 네, 유리 이렇게 삑삑 닦는 소리네요. 네, 닦을 때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도 이렇게. 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스퀘이크.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모여 있고요. 피퍼, 네, 후추 그라인더 소리입니다. 팝콘이 튀겨지는 소리도 있어요. 아유. 네. 바닥에 식기들이 떨어지는 소리. 네,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그런 소리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소리들이 또 꽤나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동작을 우리가 사운드 디자인 할 때, 네, 옷이 이렇게 스치는 소리나 이렇게 털기 할 때 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꽤나 많이 필요하거든요. 모터 소리들, 네, 진공 청소기, 네, 물 끓는 소리, 이런 것들이 하우스홀드에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doors creak, knocks, 예, 노크하는 소리나 아니면은 문이 문짝이 이렇게 끄익 하는 소리들만 또 따로 이렇게 모아둔 겁니다. 예,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들입니다, 전부. 네, 아주 큰 문이. 나무로 된 문이, 네, 삐그덕 하면서 열리고, 네, 이건 철문. 이런 소리들입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네, 수송 수단들, 운송 수단들에 대한 소리들이에요. 네, 앞에도 조금 나왔죠. 여기는 이제 버스. 네.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 이제 그 오토바이 소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 다음에 헬리콥터 소리. 여기 좀 길게 들어야 되는 소리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호버링 하고 있는 소리, 이렇게 떠 있는 소리. 그 다음에 럭셔리 카 뭐 이런 소리들도 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고, 이건 링컨. 스키즈라고 되어 있는 건 그 바퀴의 스키드 마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끌리는 그런 소리. 레인저 보트예요. 물 위에를 이렇게 찰펑찰펑 하는 소리까지 이렇게 들리죠. 네, 그리고 뭐 트레인. 그다음에 트럭. 네, 이런 소리들이 이 트랜스포테이션에 모여 있군요. 그다음에 플롭, 스퀴시스, 임팩트 뭐 이런 소리들이에요. 잡소리들입니다. 네. 네. 때리는 소리, 임팩트 있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네. 물론 사람이 이제 움직여서 여러 가지 물체들을 움직이거나 부딪히거나 마찰하거나 해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 네, 지진이 날 때 집이 이렇게 흔들릴 때 나는 내부에서의 소리들. 이거는 이제 얼음이 깨지는 소리네요. 네, 아이스 크래킹. 굉장히 다양한 특이한 그런 사운드들이 또 여기 이렇게 석션 하는 소리도 있고요. 흡입하는 소리. 그리고 에어스트림 머시너리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날아가는 장치들에 대한 모든 통합적인 그런 소리들을 다 모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 사운드들, 머신 사운드. 자,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에어탱크에서 공기가 빠지는 소리입니다.
앞에도 나왔었는데요. 크라우드, 그러니까 외치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도 있고요. 네, 왈라 왈라 왈라. 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하이스쿨 캠퍼스 앰비언스도 있습니다. 곧 고등학교의 배경 잡음입니다. 네, 대규모 군중이 이렇게 박수치는. 네, 이런 소리도 있고요. 큰 이제 경기장에, 스포츠 경기장에 소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스, 그랩스, 집스, 뭐 앤 립스 이렇게 돼 있는데, 천이 부딪히거나 끓히거나 하면서 나는 소리들, 아까도 조금 있었죠, 그죠? 네, 그런 소리들을 조금 더 모아놓은 우쉬, 클로스 우쉬. 네. 천이 펄럭거리거나 휘날리거나 하는 소리들이에요. 약간 나일론이 들어있는 그런 재질. 재질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들을 내니까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재질에 따라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소리들을 골라내 주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휴먼 액티비티, 사람이 움직여서 나는 소리들을 또 모아놓은 겁니다. 뭐 물고, 그 다음에 추, 이렇게 씹고 하는 그런 소리들. 애플, 사과를 이렇게 무는 소리입니다. 숨 쉬는 소리. 네, 그 다음에 브러쉬 헤어, 머리를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미약한데도 네, 잘 녹음을 해놓은 것 같아요. 다양한 소리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건, 슬라이스, 번, 블렛. 네, 총알이 사람 몸을 임팩트하거나 지나가거나 충격적인 그런 소리들. 스쳐 지나갈 때도 네, 나는 소리들.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이제 전자기기들 나는 소리들. 비프 소리. 네. 그 다음에 컴퓨터 버튼을 누르거나. 옛날에는 컴퓨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소리들을 냈었어요, 그죠? 구동하는 그런 구동계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아무래도. 네. 팬 소음이 거의 다잖아요, 그죠? 네, 저 요런 전화 거는 모뎀. 옛날에 통신하기 위해서 전화 걸어서 이렇게 통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들. 테이프 데크의 소리. 야, 이런 잡음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샤는 테이프 데크의 버튼들을 누르고 스탑하고 하는 이젝트 버튼까지. 참 추억의 소리들이네요.
자, 이 이외에도 recreation, vehicle, animal, 네, entertainment 뭐 이런 소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리. 그 다음에 sci-fi, 네, 호러. 그러니까 가상의 소리들이죠. 에일리언의 소리. 네, 이런 괴물들의 소리. 뭐 이런 소리. 네. 이런 사운드 디자인 돼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어쨌든 미래가 되면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 상당히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각종 스위치 소리들. 각종 오브젝트 소리. 각종 물건들의 소리. 이런 스위치. 돌리는 스위치. 클릭하는 스위치. 나무로 되어 있는 장치에. 그 다음에 에어포트. 그러니까 공항에서 나는 소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 오는 소리들. 바람 부는 소리들만 또 따로 좀더 모아놔서. 앞에도 있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네이처 앰비언스나 윈드, 워터 요런 데 있던 것들이지만 조금 더 다른 소리들이에요. 겹치는 건 일단 없어요. 이런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런 앰비언스들 참 좋은 것 같네요. 바람이 이렇게 스피닝 맴돌고 바람이 굉장히 세다 보면은 이렇게 휘슬 휘파람 소리 같은 이런 소리들이 나기 시작을 하죠. 폭풍우 이런 소리들. 그 다음에 47번에 보면은 트래픽 시티. 네, 요것도 앰비언스예요. 여기 보면은 뉴욕 시티라고 돼 있죠, 그죠? 뉴욕 시내 중심가에 차가 지나가는 그런 스트릿의 소리.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이 있는 그런 소리. 공사 현장이 한 편에 이렇게 있고, 네, 그 옆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헤비 트래픽. 교통량이 많은, 막혀 있는 그런 곳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고속도로에 차들이 간간이 지나가는 패스트카. 네. 그리고 48번에 오면은 좀더 이제 다른 앰비언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룸 앰비언스라고 해요. 뭐 머시너리. 메탈릭 스퀵. 요런 이제 금속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소리.
요거는 프레스기 이렇게 찍어서 성형을 하는 그런 프레스기의 충격음이 같이 나고 있는 그런 장면과 함께 룸톤이 있죠. 이건 앰비언스예요. 말 그대로 공간이 그냥 방 안에 있는 공간이 잡음 그 자체인 거예요. 앰비언스 그 자체인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어떤 뭐 그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그런 웅 하는 잡음이 일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변에 어떤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여기도 룸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죠? 라지 에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새 소리도 들리죠. 그죠? 공원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죠? 디스턴스 해머링이라고 제목에도 아예 붙어 있는데요. 저 멀리서 이렇게 뭔가 콩콩콩 찍는 공사하는 소리 멀리서 들립니다. 자, 이런 소리들은 주로 이제 도심 한중간에 있는 그런 공원 네. 그런 데서 아주 조용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앰비언스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인데요. 거의 네이처 앰비언스 뭐 이런 것들 자연의 그런 공간 농촌, 시골, 마을 그 다음에 팜, 농장의 앰비언스, 새들이 지적이고 있죠. 이런 농장도 있고, sheep, horse, 그러니까 이제 뭐 양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농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글. 벌레들이 이렇게 쨍쨍 우는 그런 소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뉴질랜드의 레인포레스트 비 오고 난 뒤에 숲의 소리 네, 이런 소리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헐리우드 엣지 프리미어 에디션이라는 시리즈 총 50개의 CD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대표로 해서 사실은 여기도 보시면은 폴더가 되게 많죠. 그죠?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어요. 사운드 아이디어 시리즈 뭐 6000, 7000, 8000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좀 더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요렇게 50장 정도 CD에 있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봤으니 거의 다 우리가 들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이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하시게 되면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음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꼭 뭐 아주 좋은 음향이라고 구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음향만 이렇게 모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좀 다운을 받고 하려면은 조금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그 외에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게 또 있긴 있어요. 요건 이제 카툰 트랙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네, 다섯 개 CD가 있는데 첫 번째 CD는 공상과학 판타지 동물 관련 음성 벨 신호음 새 곤충 카툰 애니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자, 요 소리들이 어떤 건가 하면 자, 벌 소리. 근데 음향 효과 치고는 조금 뭔가 다르죠? 네. 뭔가 조금 웃기죠, 그죠? 네. 그래서 카툰 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쭉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오리가 웃는 소리, 네, 퀵퀵 하는 소리. 네.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이런 소리들이 뭔지. 애니메이션, 우리 코믹스, 카툰에 주로 삽입되는 그런 사운드들입니다. 네, 아주 개그스럽고 코믹한 소리죠. 동물들의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운드들이에요. 이런 벨 소리들 또 모여져 있네요. 여러분들 만화 많이 봤을 테니까 어릴 때알 거예요. 동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악기 소리들의 울림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죠? 네. 네, 이런 소리. 네, 어디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소리도 네, 이런 음향을 보통 집어넣죠. 네, 보통 나지 않는 소리인데 표현력을 더하기 위해서 음향을 더 붙여주는 거예요. 표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붙여주는 그런 음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몇 회에 걸쳐서 들었던 사운드들은 현실적인 소리들이죠. 현재 있는 소리들을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소리들이라면, 자, 이런 소리들은 있는 소리는 아닌데 표현을 좀더 재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효과음을 넣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에도 이런 트랙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소리 들어보는 거는 마칠까 해요. 아직까지 뭐 얘기 안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